영등포구가 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를 위한 2013년 학부모 식품 안전 지킴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2일 영등포 아트홀 전시실에서 열린 이날 교육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식품 안전 관리 활동을 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식품 안전 지킴이 14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기령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장기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 관리에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 특히 또 우리 학생들 위해서 지킴이 중요하지 않나 이날 강사로 초빙된 푸드원택 김웅수 경영전략팀장은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의 역할과 관련 법령이해 및 계도 요령, 청렴, 친절 등에 관해 강의하며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한편 식품안전지킴이들은 학교 주변 문구점, 슈퍼마켓, 분식점 등에서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품이나 값싼 저질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